그냥 첫 페이지는 표지니까 뭐 딱히 볼 거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갈게요. 다짜고짜 바로 본문 나오기 시작하죠.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 시작해볼게요. 글의 제목은 관동결곡이고요. 글의 종류는 가사예요. 가사. 가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 이어지는 3사조, 4사조의 사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 글의 가사는요, 마치 운문의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교술 갈래, 그러니까 뭐냐, 크게 따지면 내용상 수필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3사조, 4사조를 끊임없이 이어서 자기 할 말 다 할 때까지 쓰면 되기 때문에 3사조, 4사조의 연속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종의 기행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행가사다. 양반이 썼기 때문에 양반가사다. 맨 마지막 글자 수를 기본 정해져 있는 틀에 좀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정격가사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성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이 아저씨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술 마시고 아, 나 신선이었는데 신선 찾으러 다니고 내 친구는 신선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인의 감정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서정적이다. 술 마시고 진짜 잘 놀러대냐? 풍류적이다. 신선사당이 나타나 있으니까 도교적이에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정치를 잘하고 싶은데 유교적 사상도 담겨 있다. 주의해야 될 건 학교의 OX 문제로 가끔 나오는 건데 유교, 불교, 도교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해놨는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 이 작품은 불교의 성격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 심심찮게 OX 문제로 나누니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중에 배울 때 가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사, 본사, 결사. 물론 관동결곡은 본사 1, 본사 2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도대체 이 작품을 왜 배워야 해요? 라고 하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놨거든. 중국식에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문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필기할 건데 여러분들 손도 바쁘고 집에 가서 머리도 바빠지고 그렇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업 진행될 거다. 그리고 죄송해요.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매력이 있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크게 써놓을게요. 서사.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이 아저씨 뭐 심장병 뭐 이런 뭐 뇌질환 이런 게 있나?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있는 병은 자연 없이 못 살아 병입니다. 그래서 자연 없이 못 살아. 천석고황. 연하고질.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중림은요, 전남 창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연이 있어서 전남 창평에 짱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수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상대 정파에 의해서 어떻게 막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편들어 줬다가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관직을 내려놓고 지방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에란 모르겠다. 그냥 내려와가지고 자연이나 즐기고 살면 되지. 라면서 룰루랄라 놀고 있었는데 앞에 주어가 빠졌네요. 임금께서 나에게 관동팔백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관동팔백리 방면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강원도 관찰사,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에 관련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방면이라는 거는 방면지임이라고 하는 말의 지임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철이 요즘 분위기 좋아졌어. 이제 와서 일 좀 해야지. 관동팔백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감탄사저 성은 임금님의 은혜야 갈수록 만극하다. 임금님의 은혜 끝없이 감사하다. 임금님 감사. 요 정도로만 체크할게요.
요게 포인트지. 지금 강원도 중림, 창평 중림에서 순식간에 연추문으로 왔어요. 경해 남문으로 와 있죠. 임금님께 하직을 하고 옥저리 앞에 서 있다. 순식간에 평구역에서 말 갈아타고 흑수를 돌아 들어가서 섬강 지나가고 치악산을 바라보고 밑에 소양강을 바라보고 있다. 쭉쭉쭉 해서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워서 북관정에 오르고 여긴 체크하면 안 돼요. 삼각산 제일봉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거든. 궁왕 대궐터에 와서 옛날 생각하고 그 다음 해양에 도착해서 극장 위에 풍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더라. 일관성 있게 할게요. 앞으로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거는 여정이에요. 여정. 이 여정이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에 A, B, C, D, E 여정인 것처럼 지명에다가 체크해놓고 직접 간 데 혹은 직접 간 곳이 아닌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정 포인트가 한 세네 군데 정도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 찾을 거라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다시 올라와서 이제 본문 내용도 보러 가야 되겠죠? 아, 임금님 은혜야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다. 연추문에서 달려들어가 경회남문을 바라보며 여기 또 말이 빠졌죠. 임금께 감사합니다. 이제 잘 갈게요. 하직 인사하고 물러섰더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옥절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분증, 목걸이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냐? 옥절이라고 하면 관찰사로서의 징표다. 관찰사로서의 신표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가니 순식간에 엄청 빨리 이동하고 있다. 그것만 기억할게요. 성강이 어디냐? 치악산이 여기로다.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라고 지 스스로 물어보지만 사실 답은 알고 있어요. 소양강 어디 지나가나? 이어져서 한강으로 이어질 거고요. 한강은 어디 지나가요? 한양 지나가고. 한양에서 누가 살고 있어? 임금님 살고 있지. 아하! 소양강 바라보면서 임금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왜? 임금님 사랑하니까. 옆에다가 쓸 거예요.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 고신거국, 외로운 신하가 거국,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날 때, 임금님 곁을 떠날 때 백발,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왜? 임금님 걱정 때문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거죠. 임금님 걱정이 결국엔 나라 걱정하다. 나라 걱정할게요. 우국지정. 사자성어 왜 자꾸 쓸 거냐고요? 역시 시험 포인트.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A. 고신거국 백발도 하도 할샵 B 해놓고 A와 같은 정서가 나타나 있는 시찾기 1, 2, 3, 4, 5번. B 우국지정 여기에 관련된 거 이거하고 정서가 같은 작품 찾기 1, 2, 3, 4, 5번. 그런 유형이 하나. 그 다음에 연군지정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우국지정도 여러 군데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A. A와 같은 정서가 나타나 있는 거 본문에서 찾기. 라고 해서 연군지정, 연군지정대로, 우국지정, 우국지정대로, 애민정신 나오면 애민정신대로 따로 묶어서 같이 외워두셔야 할 것이다. 뒷페이지에 정리 다 되어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워서 뭐 잠자리가 불편했나 잠을 잘 못 잤나 보죠. 북관정이라고 하는 정자에 오르니 삼각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여기도 역시 삼각산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한양에 있는 산이지. 한양에 누가 살고 있어? 임금님 살고 있네요. 결국엔 뭐 삼각산 제일 봉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이것도 역시 삼각산 보면서 임금님 떠올립니다. 좋은 거 보면 임금님 자꾸 떠올라요.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 지정. 궁예왕 알죠? 와, 숨만 쉬어도 누가 숨을 쉬어, 누가 기침을 냈어, 막 이런 이야기 하던 아저씨. 그냥 잔인한 아저씨. 그 아저씨가 살던 궁왕 대궐터에 오자 까마까치가 지적이고 있다. 라는 말은, 아, 그렇게 끝발날리며 살던 사람도 사라지고, 거기에 오자이라고 하는 자연물만 남아있구나. 사람도 어떻게 죽으면 끝이구나. 라면서 인생무상.
까마까치한테 물어보고 있죠. 천고의 오랜 세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사연을 너희는 아느냐 모르느냐 라면서 까마까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어쨌든 나라라는 건 그저 잘 지내고 있다 망하면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슬퍼지겠지.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슬퍼져요. 알고 있지 않나? 맥수지탄.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되기 전에 뭐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지. 회야, 너희의 이름이 어떻게 중국에 있었던 회양과 중국에도 회양이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마침 너희의 이름이 같구나. 그러면 여기에 이 회양은 어디에? 강원도에 있는 회양이고요. 마침 같다라는 건 중국에 있는 회양이에요. 이 회양이라는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 급장요라고 하는 이 아저씨 때문에 유명하지. 회양이라는 지역에 부인 받으러 올 때부터 누워서 와. 그래서 거의 앉아있는 적이 없어. 맨날 누워있지. 그런데 이상해. 그 아저씨가 부임한 이후로 회양이라는 도시가 엄청 잘 사는 도시가 돼. 그래서 아, 누워서도 회양이라는 도시를 잘 다스렸구나. 뭐 중요한 단어는 아직 아니지만 누워서 다스립니다. 와치 회양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을 만큼 그냥 정치 잘한 아저씨의 대표야. 급장유를 떠올리고 급장유의 풍채를 어디? 요 말이 빠져있네요. 강원도에서도 고쳐 아니 볼 것인가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나 급장유처럼 정치 잘 하고 싶어요. 급장유처럼 정치 잘 하고 싶어요. 좋은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선정에 대한 포부. 바로 이게 어떻게요? 관찰사로서의 임무, 정치 잘하고 싶어요. 유교적 성격이 드러나 있지. 물론 임금님 사랑해요도 당연히 유교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요. 영중이 무사하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사건 사고가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 자신의 선정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시절이 3월일 때, 3월인데요. 언제?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 3월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밑에 잠깐 볼게요. 화천 시내길이, 꽃길이, 냇가가 있는데 엄청 꽃이 피어있는 이 길이, 시내길이 풍악산을 향해 뻗어있다. 풍악산은 금강산의 이름이에요. 금강산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풍악산은 가을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금강으로 뻗어있다 라고 하면서 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금강산의 이름을 고려했을 때 풍악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아 시간적 배경은 가을이다. 아니야. 시간적 배경은 봄이야.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금강산을 향해 뻗어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배낭도 다 그냥 풀쳐내고 석경 돌로 된 계단에 지팡이 짚어가면서 아주 간소한 차림으로 백천동을 곁에 두고 요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백천동 간 곳이 아니라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만폭동에는 갔으니까 또 다시 체크. 이름만 봐도 만폭동 왠지 폭포일 것 같지 않아요? 네. 만폭동에 들어갔더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여기 어디가 있냐? 아이쿠. 여기 지금 방금 이제 읽을 요 세 줄,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얘네들은 일단 별도로 체크해 놓고 필기할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만화도 한번 해보자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끊어. 섞어들며 뽑는 소리, 심리를 찾아드니.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끊고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로구나. 라면서, 뭐 같은 뭐,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대꾸. 들을 때는 우레다, 볼 때는 눈이다. 여기 밑에 줄, 셋째 줄에도 대꾸.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만폭동 폭포를 보고 있죠. 만폭동 폭포는 이렇게 쓸까? 폭포는 은 같은 무지개, 폭포는
옥 같은 용의 꼬리 A는 B라고 되어 있죠. 은유법 쓰여 있지. 뭐뭐 같은 직유법 쓰여 있네요. 섞어 돌며 붓는 소리 심리를 찾아더니 에이 솔직히 폭포 소리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4km를 가? 뻥이지. 과장. 요 앞에 말이 빠졌네요.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 이로구나 라면서 아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시선이 전개됩니다. 끝이냐고?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은 무지개 옥 용의 꼬리 눈이라고 하면서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고요. 소리, 우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각적 심상도 사용을 했고요. 은, 옥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에서도 흰색의 이미지를 사용했지. 무지개, 정적,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용의 꼬리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잖아.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여기 눈에서도 시각적 이미지 사용했었고 그래서 표현법이 아주 다양하게 쓰여 있고 다양한 신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 세 줄은 중요하다. 특히 원경에서 근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폭포 하나 12폭포라고 해서 하나 더 나올 건데 그거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차이점 구분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 지명을 보면요 무슨 무슨 대 무슨 무슨 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무슨 대 하면 높아 근데 위에가 약간 좀 평평하면 돼. 그리고 산봉우리인데 약간 좀 뾰족하게 생겨져 있으면 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강대 맨 위층에 학이 새끼를 치는데 그냥 학이 아니라 신성이 타고 다니는 학이야? 아,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춘풍 옷벽성에 봄바람 소리가 옥적성, 옥으로 만든 피리 소리처럼 들리겠어, 청각. 첫 잠을 깨웠던지, 그러니까 봄바람 소리가 나서 학이, 자고 있는 학을 깨워서 학이 푸드득 하고 날아오를 거라고. 호의 현상, 흰 저고리 검은 치마가 학을 보고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입은 사람처럼 표현해주고 있죠? 의인법. 공중에 솟아뜨니 왜 옛날 서호 옛주인이라고 하면서 서호 옛주인도 신선이에요. 신선을 보고 반가워서 넘노드는 것 같구나. 그렇지.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면 신선 반가워 하겠죠. 근데 실상은 누구? 나보고 깜짝 놀래서 날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화자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신선이다 하면서 이런 게 풍류 아닌가? 역시 자기 자신을 신선으로 생각해요. 도교 사상이에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고 반가워서 넘노는 듯이라고 하며 직유법도 쓰여 있다라고 해서 시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소향로, 대향로를 눈 아래 굽어보고 향 피우는 거라서 대충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향로니까 조금 크겠지. 이렇게 향 피우는 그릇처럼 생겨서 눈 아래 굽어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본다. 조망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정향사 진월 때에 다시 올라 앉으니 이 아저씨 진월 때 갔죠.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 것 같구나. 여산이면 사실은 누구 산인데 이거 중국산이거든요. 이 아저씨 지금 중국에 여행 가고 있나? 아니요. 금강산 여행하고 있는데 중국의 여산 왜 유명해? 진짜 제일 멋진 산이래. 내가 봤을 때 여기 금강산 중국의 여산만큼 멋져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산은 사실상 금강산이다. 역시 보기에 나오겠죠? 시적 화자는 중국 여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땡! 금강산을 여산에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진면목이 여기에서의 다 보이는구나. 여기는 어디예요? 진월대죠. 우와 조화옴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라면서 경치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 이때 느껴지는 미의식 뭐예요? 우와 멋져 우아니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옆에다 당구장 표시 땡땡 해놓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의식 아름답다고 느낀다라는데 오 너무 예뻐.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순화해 줄 수 있으면 미의식이라고 해요. 쟤 진짜 멋져 완전 와 닮고 싶어 순고미 우와 멋져 거기에서 끝나면 우아니 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너무 슬프구나 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은 비장미 사설 시조 같은 데서 배웠죠. 크크크 멍청이 바보 만들어서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거 골개미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네들 구별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7차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즘엔 또 잘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나올 때마다 말씀은 드리겠다. 암튼 경치가 멋져 우와 요 표현 있죠. 중요해요. 날거든 뛰지 마라. 섰거든 솟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남친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그렇게 예쁘려면 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무슨 얘기야? 착하면서 예쁘단 얘긴 거지. 삼봉울이 너의 모습이 엄청 다양하구나. 일단 옆에다가 써볼까요? 산세가 굉장히 다양하다. 어떻게 다양하냐? 날려면 뛰지를 말고 가만히 서 있으려면 솟아나지를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산의 여러 가지 어떤 봉우리는 나는 듯하고 어떤 봉우리는 뛰는 듯하고 어떤 봉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듯하고 어떤 봉우리는 불쑥 솟아나는 듯하고 다양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화연하면 되겠죠. 산봉우리에 아직 눈이 그쳐져 있죠. 흰 연꽃을 꽂아놓은 듯, 대곡을 묶어놓은 듯,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구, 부용백옥이라고 하면서 시각적 신상, 특히 하얀색, 흰색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머머신 듯, 머머신 듯, 지급. 동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듯,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듯, 이러면서 역시 됐고, 박차고 뛰어오른다, 동적인 이미지. 받치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다, 정적인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떠 있어서 반짝반짝 별 나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임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산봉우리 보면서 임금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높을시고 망고대 끊어 외로울샤 혈망봉이 왜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데서 불수 고만고만한 데서 또 불수 이렇게 해서 혈망봉 망고대 얘네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별을 떠받치려고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것 같아. 하늘에 떠있는 별이 임금인데 걔네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면 아 망고대 보면서 혈망봉 보면서 뭐 충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겠지.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사로리라 무슨 일을 말하려고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와 너네는 굽힐 줄을 모르는구나. 지조절개를 지니고 있는 충신의 모습이구나. 세상에 너여이고 너 같은 이 또 있겠는가? 세상에 너 같은 애들 없을 것 같아. 혈망봉 망고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사람 취급을 해줬죠? 의인법 쓰여있다. 결국엔 무슨 얘기야? 나도 너 같은 충신이 되겠다. 아 닮고 싶어요지. 그래서 여기가 닮고 싶어요. 숭고미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산 구경하면서 임금님 잘 모시고 싶어요. 유교적이고요. 충의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보면 되겠지. 3페이지. 됐어. 잠시.
원통골 가는 길을 통해 사자봉을 찾아갔더니 그 앞에 넓고 평평한 바위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요거 제가 그렸던 그림 그냥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원통골로 지나가는 가는 길을 통해 가서 요 앞에 있는 사자봉을 보고 그리고 있어요. 앞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여기에 섰더니 여기에 연못이 있고 이 연못이 창해 바다로 이어질 것이다. 천년 묵은 노룡이 살고 있고 구름과 바람을 얻어서 3일 동안 비를 내리면 시들어 있는 풀을 다 살려낼 텐데 그래서 그냥 그려놓으시면 돼요. 천년 묵은 노룡이 화자 나고 바람과 구름은 기회고 얘는 선정을 베푸는 거고 시든 풀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살려낼 것이다. 전체적으로 선정에 대한 포부가 담겨져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원통골 가는 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통해 사자봉을 찾아갔더니 그 앞에 넓고 평평한 활용쇠 연못이 되어 있구나. 호수 정도 되겠지. 천년 묵은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천년 묵은 노룡 누구야? 화자 나죠. 밤낮으로 흘러가서 창해 바다로 이어지니 풍운 기회를 언제 얻어 3일구를 내리게 하겠는가 선정을 베풀겠는가. 음에 그늘진 벼랑인데요. 그늘진 벼랑, 그늘졌다라는 거는 뭐야? 햇빛이 와서 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햇빛, 햇빛, 하늘에 떠서 반짝반짝해? 임금인데 음에라고 하면 임금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 곳에 이온풀, 시든풀,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선정포부라고 쓸 거고 이제 또 기억해내야지. 앞에 선정포부 나와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지. 누구 떠올리면서 회양이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급장이오라고 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선정포부 드러낸 부분 있었지. 그러니까 걔를 확인해 놔야 되겠죠.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 들어가. 갔잖아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 들어가서 아 그리고 여기 활용소에도 직접 간 거지. 외나무 썩은 다리를 통해 불정대라고 하는 대에 올랐으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내어 배에 보자기처럼 걸어내니 도경 열두 구비 내 봄에는 여럿이라 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 돌아돌아 다니면서 지명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지명을 대놓고 콕 찍어주지 않은 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옆에다가 써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아저씨 뭐 보고 있다? 12폭포 보고 있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살짝 CF 비교하세요. 뭐 만폭동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와 폭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폭포가 쓰러지고 밑에 물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요. 이 높이가 꽤 높았나 봅니다.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물보라가 확 일어나니까 내 눈에는 이 부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 이 하얀색 별들의 길이 은하수, 얘를 이렇게 싹둑 잘라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처럼 풀어내고 보자기처럼 걸어내었다. 실처럼 풀어냈다라는 건 물방울 하나하나가 흘러내리는 걸 봐야 되잖아요. 가까이서 봐야 되겠네. 실같이 풀어내서 금경. 보자기처럼 펄럭펄럭 걸어내서 멀리서 봐야 되겠지. 원경.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만폭동 폭포는 원경에서 근경이었는데 얘는 근경에서 원경이구나. 뭐같이 풀어내서 뭐같이 걸어내니 문장 구조 반복 됐고 뭐뭐같이 뭐뭐같이 직유법 쓰여있고 12폭포를 은하수에다 비유해놨으니까 아 12폭포는 은하수 은유법 쓰여져 있고요. 만폭동 폭포처럼 시각청각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도경, 풍경화 그려놓은 그림책이에요. 12굽이 내 보기는 여러이라. 내가 옛날에 책으로 열두 폭포 이렇게 책으로 봤었지. 이적선이 이제 와서 이태백이요. 시를 너무 잘 써서 신선이 됐다라고 하는 이태백이 이제 와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자 이태백이 자 골라 중국에 있는 여산이야 아니면 여기 금강산이 있는 12폭포야 라고 둘이 뭐지?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12폭포 승. 그만큼 멋져요. 아! 우아미. 됐을까요? 순식간에 서사하고 본사 1 이제 마무리 지어놨어요. 이제 본사 2를 갈 건데 거기에서는 산 구경했으니까 바다 쪽으로 구경 갈 거예요.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산만 계속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 라고 하면서 금강산에서 바다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떤 교재에서는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가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라고 써있는 책들도 있어요. 남여 완보하여 남여라는 건 뚜껑이 없는 가마고 이 남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화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지. 가마 함부로 아무나 타는 거 아니니까요. 산영루에 올라하니 오케이 산영루에 갔죠? 체크. 이 아저씨가 산에서 그 바다로 가려고 하니까 산에 있는 자연물들이 어우 정철이 나 너 너무 좋아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 산에서 구경하고 놀면 안 돼? 영농벽계와 시냇물과 수성제도 수많은 새의 소리들이 수많은 새소리가 말이 빠져있죠?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아, 시냇물이 얘기해. 정철이 떠나지 말아요. 새소리들이 이야기해. 정철이 떠나지 말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떠나기 싫은 거 아닌가? 그래서 영농벽계와 수성제도에다가 밑줄. 산을 떠나기 싫어하는 화자의 마음에 대한 감정이입이다. 근데 여기도 역시 시험 포인트죠? 영농벽계 수성제도 밑줄 그어놓고 같은 기능하는 거 찾기 1, 2, 3, 4, 5번. 감정이 찾으면 된다. 화려하게 간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 줄을 묶어서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해요. 밑에다가 요거 더 써야 돼요. 산 구경하러 갈 때랑은 달라. 아, 왜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의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공적인 삶을 중요시 여겨서 임금님 생각하고 선정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다에 갈 때는 어떻게 사적인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거야. 내가 놀 때는 작살나게 놀거든 이런 느낌. 그래서 산에는 얌전하다, 바다에서는 요란하다. 산에서는 얌전해. 왜? 내가 공직자니까. 바다에서는 화려하고 시끄러워. 왜? 자연인. 나 그냥 일개 개인이야. 놀러 다니는 거거든. 이렇게 전기를 떨치니 오색을 넘노는 듯. 그래서 느낌상 이런 느낌? 이 아저씨 가마 타고 여기 아저씨 가마 타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부하들이 막 깃발을 펄럭펄럭하면서 그리고 막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하면서 요란하게 여행 떠나고 있다라고요.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화려하고 시끄럽게 고가 뿔로 된 피리를 부니 해운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
명삿길에 맑은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 라고 해서 말에 신선이 타고 있죠. 취한 신선. 근데 말은 진짜 있겠지. 진짜 취한 신선을 태웠을까? 아니죠. 이건 나예요. 내가 신선이니까 내가 술 마시고 취하면 나는 취한 신선이지. 도교 사상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예민해서 모래사장 같은 데는 잘 못 갔대. 이렇게 쥐가 밟는 소리에 쥐가 놀래서. 근데 명삿길에 익숙한 말이면 잘 길들여진 말, 좋은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 꽃 속으로 들어가 해당화 꽃밭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백구 갈매기가 자고 있다 깜짝 놀라 펄럭펄럭 하고 날아갑니다. 백구야 날 보고 날아가지 마라. 말이 빠져있죠. 내가 너희의 벗인 줄 어찌 아는가. 어머 사람하고 누구? 백구하고 갈매기하고 친구 먹고 있죠? 백구한테 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법 쓰여있고 백구하고 친구 먹어? 이거 완전 자연친화지. 자연친화를 넘어서서 완전 자연과 한몸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연동화.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모의 그 사자성어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쉬운 말 있죠? 물, 아, 일, 체. 물, 심, 일, 역. 혼, 연, 일, 체. 망, 아, 지, 경.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더라. 전부 다 물아일체, 자연과 한몸이 되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죠. 금난굴 안 갔어요. 근데 총석정 갔죠. 총석정 체크. 총석정에 올라갔더니 대공루에 남아있는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라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 대놓고 지명 얘기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고 12폭포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12폭포였죠? 대공루에 남아있는 4개의 기둥 얘가 사선봉이에요. 사선봉. 너무 멋있어. 공수라고 하면 중국에서 이 물건 만드는 솜씨가 제일 좋은 대표야, 대표. 공수의 형령, 솜씨인가? 귀부, 귀신의 도끼로 가다듬었는가? 우와,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멋져. 멋있게 생겼어. 구태여 여섯 개의 면은 무엇을 상토던고 무엇을 본딴 것일까? 무엇을 본땄을까? 이 세상의 기본 원리 같은 거를 본땄을 것이다. 공수라고 하면 솜씨 좋은 장인의 대표라고 그랬죠? 대유권. 그만큼 멋져 이야기지? 우아미.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삼일포 했네요. 이 삼일포에 대한 지명의 또 유래는 뭐가 있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경주 이쪽에서 신라 삼국 통일에 엄청나게 힘을 많이 썼던 네 명의 화랑이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은퇴하고 놀러 다닐 건데요 라면서 이렇게 동해 이 라인 따라가서 미친 듯이 여행하고 다닙니다. 남자 넷이서. 근데 보통은 오래 머물지 않아? 잠깐 구경하는데 어떤 딱 동네에 와서 야 여기 경치 완전 작살인데? 라면서 3일 동안 머물러 있던 포구가 있어. 그래서 거기 이름이 3일포야.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 그래서 와 이 사람들 신선이 되었다 라고 해서 이 4명의 화랑을 4명의 신선 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은 누구 왔다 가면 하면서 막 낙서하잖아요. 3일포 여기 동굴에도 이 아저씨들 우리 여기에서 놀다가 3일 동안 놀다 가지러 옴이라고 해서 시뻘건색으로 글씨 남겨놓고 벽에다 낙서해 놓고 갔어. 단서 그들이 낙서해 놓은 글자는 완연한데 그대로인데 사선 네 명의 신선은 어디를 갔는가 라면서 시적 화자는 신선의 세계 선계를 동경하고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 완전 자연이지. 여기에서 3일 머문 후에 3일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3일포다 라면서 지명의 유래가 있고요.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삼일포에 있다가 네 명의 신선 어디 갔을까? 선유당 갔나?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청관정에 앉아 있다 갔나? 만경대 여기에 앉아 있다 갔나? 라고 해서 지명이 네 개 빡빡빡빡 연속으로 나오지만 이게 시적 화자의 여정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삼일포는 여정이 맞아. 근데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 여기는 가진 않았어. 포인트 이화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라면서 시간적 배경 나타나 있지만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 봄이다. 봄에 떠난 여행이 여름을 맞이하여 슬피 운다.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땡. 틀린 거라고. 접동새가 슬피 울고 있어요. 사실은 서글픈 거지. 왜? 아, 이게 너무 노은 것 같아. 이제 돌아가서 일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대신 접동새가 울어주고 있죠. 그럼 접동새에다 밑줄 그어놓고 우리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돼요. 어? 관찰사님 이제 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낙산 동반을 통해 의상대에 올라앉아 의상대에 갔죠. 일출을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났더니 일출 뭐예요? 하늘에 해 떠있죠? 해 떠있으면 요거 임금님이지. 아! 뒤에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보이죠? 일출을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났더니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여섯 명의 용이 말이 빠져있죠?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다를 떠날 때에는 만국 온 세상이 일위더니 일렁일렁 하더니 하늘 한가운데 뿅 하고 떴더니 호발 가느다란 털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밝다. 혹시라도 얼굴은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름이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데 내가 봤었을 때는 이 밑에서 용이 여섯 마리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 용이에요. 용 써줄게요. 용. 용이 떠받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해가 하늘 한가운데 뿅 하고 떴더니 엄청 밝아. 엄청 밝아. 마치 어느 정도 가느다란 털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털도 셀 수 있을 만큼. 근데 아 걱정이야. 구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가 해를 가릴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리할까요? 이 해는 임금이고요. 해를 떠받치는 용은 충신일 거고 해를 가리는 이 구름은 간신일 것이다. 해는 임금, 구름은 간신이란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아까 이태백이가 했었던 일이니까 이태백이는 어디가 가고 해타, 기침과 가래침 이런 뜻이에요. 그가 써놓은 글만 남아있는가 정리할까요? 일출, 해, 임금, 육룡, 충신, 호발을 해릴 만큼 아주 밝다. 임금의 은혜가 세상 널리 펴지고 있다. 멸구름, 간신. 간신이 임금을 가릴까 걱정이에요. 어머, 우국지정. 백발 또 떠올리시면 되겠지. 천지간에 이렇게 굉장한 소식을 자세히도 써놨구나. 사양 현산에 철쭉을 잇따라 밟아가면서 밟으려면 현산 갈 수밖에 없겠죠. 여정 철쭉을 잇따라 밟아가면서 다음 페이지 우계지륜이라고 하면 신선이 타는 수레예요. 이 우계지륜이라는 것 자체가 신선이 타는 수레인데 지가 타면 신선의 수레지 내, 나 신선이야 라고 또 생각을 하죠. 경포로 내려갔더니 경포대 갔네요. 여정 심리빙환 얼음을 다리고 다려 우와 엄청 바람 한 점 없이 경포의 호수가 미친 듯이 잔잔해.
장종, 장성, 오래된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더니 이렇게 바다가 있고 경포, 호가 있고요. 엄청 깨끗하더라 라는 이야기. 고주 해람하야 외로운 배를 밧줄을 풀어서 말을 이렇게 하냐. 그냥 배 한 척을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갔더니 여기 위에 정자 위에 올라갔더니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겠죠?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강문교. 강문교 넘어 있는 그 끝에 바다가 바로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이 기상, 경포의 기상. 활원하다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구나 바다의 저 경계. 그러니까 경포호는 조용하고 바다는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역시 대구. 이도곤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말을 좀 풀어서 여기는 해석할게요. 경포보다 좋은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생각에 경포의 경치 최고. 경포의 경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홍장고사를 야단스럽다고 할리로다. 홍장고사, 홍장이란 기생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아저씨 자기 생각으로 정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나? 생각해요. 언제? 여행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 영중이 무사하고 사건 사고가 없고. 강릉 대도호의 풍속이 좋구나. 왜? 나의 선정 때문에.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거 완전 자부심이지. 제가 요 일대의 소방 그 담당관인데요. 저희 관할 지역에 불이 하나도 안 나요. 이야기하는 거. 그런 느낌인 거지. 범죄자가 하나도 없어요. 절효 정문이 골고루 펼쳐져 있다. 풍속이 좋다의 근거 절효 정문이 골짜기에 펼쳐져 있다.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샤. 비옥가봉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정말 쉬운 단어 쓸까요? 태평성대. 진주관 죽서루 50천에서 흘러내린 물을 보려면 진주관 죽서루에 가야지. 진주관 죽서루 50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간다. 차라리 이거를 한강 목명, 한강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왜요? 남산은 어디 있어? 한양에 있지. 한양에 누가 살고 있어? 임금님 살고 있지. 이렇게 멋있는 경치, 좋은 경치 임금님한테 보여주고 싶어? 옆에다 뭐라고 쓸 거예요? 연군지정. 자, 생각합시다. 앞부분 연군지정. 뭐 보면서 연군지정 했었지?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 보면서 생각했죠?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높일 텐데 라면서 연군지정 떠올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네요.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 실으니 밑줄 끊고 왕정이 유한하고 이제 돌아가서 일은 해야 하고 풍경이 못 실으니 경치가 싫지 않아 계속 놀고는 싶고 일해야 한다와 놀고 싶다 요 사이에서의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 몰라 그냥 가서 일할래. 아 됐어 그냥 뭐야 사직서 내고 계속 놀러 다닐래. 보통은 이러겠지만 이 아저씨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꿈꾸면서 오케이 일단 일을 빡세게 해서 온 백성들 다 잘 살게 해놓고 완전 태평성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은퇴하고 놀러 가야지 라면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고민 해결할 거예요. 유회 내 마음속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의 근심을 둘 데가 없다. 아 지금 우울해요. 왜? 일하러 가야 돼서.
선사 신성이 타고 다니던 뗏목을 띄어내어 두 우로 향할까? 신선의 세계를 동경. 됐어, 나 그냥 신선 돼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릴래. 신선을 찾으려 단혈 붉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 동굴에 머물까? 여기에 신선 아까 3.1포에 있었던 네 명의 신선 사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근 하늘의 끝을 끝내 못 보고 아 뭐야? 신선 세계에 못 가고 신선 세계에 못 가고 망양정에 오르니 망양정에 갔죠? 바다 밖은 하늘인데 그 하늘 밖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에 무엇인가? 이 가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연쇄법. 지금 신선세계를 동경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죠. 못 간다라는 걸. 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아, 지금 너무너무 심란해. 심란하니까 내 눈에 비치는 것들도 전부 다 예쁘게 보이지 않겠지. 가뜩이나 노한 고래 누가 놀래게 했길래 붉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군단 말인가. 파도가 거칠어. 파도가 거칠다. 은으로 된 산을 꺾어내어 육합 온 세상을 날려버리는 듯 5월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가 라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거예요. 내 마음이 심란해서 파도가 거칠게 보이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진짜 고래 있는 거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비유한 거고요. 은으로 된 산도 있는 것 아니고 흰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파도가 거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파도가 실제로 거칠었을까? 아니에요. 왜? 거칠게 보이는 거지. 지금 심란하니까. 왜 심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적 갈등 뭐? 관찰사로서의 임무와 자연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짜증나면 온통 주변이 다 짜증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잠깐 사이에 밤이 들어 풍랑이 파도가 잔잔해졌다. 어머 이 아저씨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는 거지. 이제 마음이 잔잔해져서 달 구경하러 갈 거예요. 잠깐 사이에 밤이 들어 파도가 잔잔해지거늘 부상 지척에 그냥 동쪽 끝에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임금이에요. 상서로운 빛이 천장 하늘에 보이는 듯 숨어버리는구나. 아, 아직까지는 달 구경 실패. 주렴을 고쳐 걷고 발을 잘 걷고 옷깨 계단을 직접 청소하며 계명성 샛별이에요. 금성 샛별 금성 이름이 샛별이야. 왜 샛별이야? 새벽에 떠서 금성 금성 샛별 금성 새벽까지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달을 보기 위한 달을 보기 위한 경건한 태도. 목욕 제기하는 그런 느낌이지. 백년화 하얀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어머 달을 하얀 연꽃에다가 비유해놨네요. 밝은 이렇게 밝은 이렇게 좋은 세계를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무슨 말이야? 임금의 은혜를 임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쉬운 말로 쓸까? 뿌리고 싶다. 그러려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잘 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도 선정포부. 유하주 신선이 마시는 술이에요.
진짜? 아니, 내가 신선이니까 내가 술 마시면 그게 신선이 마시는 술이지. 여기에서도 역시 시적 화자가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기억나나? 금강대에서 선학 봤었을 바닷가에서 취한 신선을 싣고 말이 달렸을 때. 자기가 탄 술에는 신선이 탄 술에야 우계지륜. 요 부분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포인트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술을 따라서 달에게 물으니, 달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야, 달, 너 엄청 오래 살았으니까 신선도 알고 정말 역사적인 영웅도 다 알 거잖아. 영웅은 어디를 갖고 사선, 그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면서 역시 선계를 동경합니다. 아무나 만나봐서 옛 기별을 묻자 하니 선산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선계를 동경하지만 어떻게 그게 쉽지 않구나. 소나무 뿌리를 베어서 풋잠을 어설프게 드니 이제 잠이 들 거예요. 여기 이제 꿈하는 부분 하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또 시험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꿈에 나타난 신선이랑 나랑 대화를 할 거거든. 그 사람 구분하는 거. 이게 또 의외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동그라미 표시하면 나야. 세모 표시하면 꿈속의 신선이야. 그렇게 체크하면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소나무 뿌리를 베어서 어설프게 잠이 드니 꿈의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큰따옴표.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그대는 상계의 진선이었다. 정철이 내가 모르겠어? 너 상계의 진선이었어. 지금 그냥 잘 따라오고 있니? 아, 네. 너 황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고 있는가?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보시오. 그러면서 우와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한 동안 항아리에 술이 있는데 이 술을 국자로 퍼야 되잖아요. 이 국자를 북두성, 북두칠성으로 국자를 써. 북두칠성으로 국두를 뭐야 기울여서 창해수 바닷물을 부어내요. 우와 이 아저씨 겁나 호탕하네. 어디 먹어보시오. 여기까지 큰 따옴표죠. 저도 먹고 나도 먹어서 서너 잔 기울였더니 화풍 따뜻한 바람이 습습하게 불어와서 양잎 양날개를 취어드니 우와 이 아저씨 어떻게 날개가 생겼어. 치켜드니 구말리 공중 적이면 날아갈 것 같구나. 술 마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고루 나눠주고 억만창생 온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행복하게 만든 후에 그제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합시다. 말을 마치자마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니 학 타고 공중에 올라간 건 신선이에요? 신선이야? 학 타고 공중에 올라간 거? 양날개를 치켜들고 날아갈 것 같았던 거는 나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신선이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갔다. 공중에 오피리 소리 어젠가 그젠가 하면서 꿈에서 이제 현실로 깨어나고 있는 순간이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내려다봤더니 이게 뜬금없을 수 있어요. 깊이를 모르는데 그 이렇게 쓸까요?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하늘의 각 끝을 어찌 알겠는가. 이 얘기가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만 같지만 사실은 위에 좀 나와 있어요. 앞 페이지에 있어요.
일부러 슬쩍 지나갔었거든. 어디가 있지? 여기 있네요.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끝에 하늘이 있는데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해 했었는데 아! 내가 아까 했었던 질문이 약간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었구나. 왜? 나는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끝을 어찌 알겠어? 라고요. 마지막 줄은 중요해요. 명월이 천상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가사의 맨 마지막 줄 낙구라고 이야기하고요. 명월이 천상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글자 수 따져봤더니 3, 5, 4, 3. 어머! 글자 수 3, 5, 4, 3으로 끝나면 무슨 가사? 정격 가사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명월 뭐예요? 밝은 달이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임금의 은혜가 천산 만나 온 세상에 아니 비친 데 없다. 전부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인 거고 또 이제 하나 더 쓸까요? 여기 요렇게 위에 두 줄을 묶어 놓은 다음에 뭐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난 다음에 술 한잔 합시다. 행복하게 백성들을 만난 다음에 놀자. 사자성어로 선공후사. 공적인 일 먼저 사적인 일 나중에 라면서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어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일할 거 다 하고 놀러 가자 이거지. 역시 우리와 반대죠. 놀 거 다 놀고 일하러 가야지. 기행가사고요 양반가사고요 하나만 더 쓸까요? 정격가사. 서사적 스토리가 있죠. 서정적 감정이 있고요. 다양한 비유도 있고 유교적이고 도교적입니다. 금강산 관동 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주제는 관동 지역의 절경을 유람하고 연군 임금님 사랑해요. 선정포부 좋은 정치를 베풀 겁니다.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감회 등 다양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요. 여러분들 혹시 기행문의 3요소 알고 있어요? 이 기행문이라면 이거 3개 있어야지. 가는 길, 보고 들은 것, 느낌, 여정, 경문, 감상인데 이 학교 실제로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고 여정, 경문, 감상 구분하기. 쉬운 문제예요. 길, 코스, 보고 들은 것, 거기에 느낌. 여정은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이거 있죠? 풍선 덕칠해 놓은 거 걔네가 다 여정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3사조 4사조의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사니까. 근데 우리 옆에다 하나 더 써놓을 수 있어요. 3사조 4사조의 연속체. 할 말 다 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된다. 영탄법, 대구법, 은유법, 직유법 다양한 비유법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는 표현이 많다. 한자어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야.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니까 추보식 구성이다. 추보식 구성하고 똑같은 말 뭐 있어요? 순차적 구성이다. 똑같은 말 또 뭐 있어요? 순행적 구성이다. 똑같은 말 또 뭐 있어요? 시간적 구성이다. 다 똑같은 말인데 학교 쌤은 웬만하면 추보식 구성이다 라는 말을 써줄 거라고. 서사, 본사, 결사 나타나 있는데요. 서사, 본사를 1, 2로 나눠서 산구경, 바다구경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바다당이 아니라 바다구경 하는 거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선정에 대한 보고. 자,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배웠었던 거를요. 주제별로 좀 묶어놓은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선정에 대한 보고. 해양 내 이름이 같구나. 그냥 이제 외울 때가 됐습니다. 해양 선정. 급장유처럼 정치 잘 하고 싶어요. 선정에 대한 포부도 있고 옆에 CF 선정 내가 정치 잘했지
라면서 자부심이 느껴진 부분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확인해놔라. 만폭동 폭포 장관 장변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섞어 돌며 붙는 소리 심리를 찾아드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포의 역동적인 용의 꼬리 역동적이지 청각적 신상 은 무지개 옥 용의 꼬리 시각 어이야 큰일 났네 이게 시각적이고 우레 얘가 청각적인 거죠 은유법 직유법 대구법 사용되어 있고 우리 하나 더 쓸 수 있지 않나 뭐 과장 심리를 찾아든다라고 했었을 때 과장법이 썼습니다 됐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여기 어디였었어요? 금강대에서 신선이 타고 다니던 학 선학 보면서 학이 나를 보면서 넘나든다 자기 자신을 신선에 빗대어 표현했다 산봉오리의 표현 이거 해석 중요하다라고 했죠 직역하면 날거든 뛰지 마라 가만히 서 있으려면 소산하지 마라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듯하면서 뛰는 듯하고 가만히 서 있는 듯하면서 소산하는 것 같고 북극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날다 뛰다 소산하다는 동적이고요. 가만히 서 있는 건 정적이지. 벼다무쌍한 모습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송순의 면왕정가에 이거 비슷한 표현이 있대요. 널거든 길지 마라 푸르거든 희지 마라 광주호지 광주호 호수를 보면서 넓고 동시에 깊고 푸르면서도 하얗구나 라는 표현 산봉오리의 변화하는 모습 망고대하고 세트로 다니는 애 누구 있었어요? 혈망봉이 있었죠 망고대 혈망봉을 보면서 충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왜? 망고대와 혈망봉은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나 망고대 혈망봉처럼 강직하고 지조있는 신화가 될 거예요. 맑은 산의 기운을 흩어내서 인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른쪽 맨 끝에 비양심적인 무리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아쉬워하며 나라를 구할 인재가 없음을 걱정한다. 우리는 말이 너무 길다. 네 글자로 줄였을까요?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정도 되겠지. 다음 8페이지 보러 갈게요. 공자의 호연직이 뭐였었어요? 노나라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다.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작다. 우와 이 아저씨 엄청 사이즈 큰 아저씨네. 큰 정신적 경지 호연직이.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죠. 공자의 호연직이 어디에서 떠올렸어? 비로봉 앞에서 떠올렸었지. 기억나요? 비로봉은 가지 않았다. 여정 아니었었는데 라는 것 확인. 선정에 대한 포부. 3일 동안 비를 내릴 거예요. 아까 이렇게 사자봉 있고 호수 있고 바다 이어지고 구름과 바람이 있고 비가 내리면 밑에 있는 시든풀을 살려내는 것.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폭동 폭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온 12폭포는 그냥 꼽사리로 같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건 만폭동 폭포는 원경에서 근경, 12폭포는 옆에다가 쓸까요? 근경에서 원경. 아 왜요? 실같이 풀어내어 배같이 걸어내니 라고 해놨으니까요. 여기 있구나. 실같이 풀어내어 배처럼 걸어내니 실처럼 가느다란 거 보려면 가까이서 봐야 되고 근경, 보자기처럼 펄럭펄럭 간다 멀리서 바라봐야 된다 원경 이라고 해놓고 천년노룡 화자 얘는 저 위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얘네들 요 부분은 꼭 확인해 놓으시라 라는 것들 12폭포의 장관에 대해서 이태백이 멱살 잡고 와가지고 자 이야기해 그러면 어떻게 12폭포가 여산폭포보다 더 낫다라는 감탄과 자부심 내 생각엔 12폭포가 훨씬 더 멋있고 짱이지 라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나는 자연을 보면서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있나? 아무튼
경포호에 가서 경포호는 조용하고 바다는 넓고 아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해석을 좀 주의하시라고 여기 보세요. 경포대보다 좋은 경치를 가진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경포대보다 좋은 경치를 가진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요게 누구야? 중세국어 시험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포인트예요. 뭐뭐보다. 이거 비교 부사격 조사거든요. 나란말싸미 듄귀에 달하에서 요거 훈민정음 배우지 않았으면 아직은 모르겠지. 듄귀에 달하에서 이 에하고 같은 놈이야. 용비어천가에서 고성이 동무하시니에서의 이하고 같은 놈이야. 그래서 훈민정음까지 배워놨으면 또 꼽사리로 하나 더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 다들 또 기억해 두시고 여정에 따른 화자의 태도는요 전체 내용에서 중요해요. 만약에 얘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저기 뭐야 관동별곡 나오고 1번 아니면 2번 문제야. 처음 아니면 두 번째 문제. 산에서는요 어때요? 간소한 차림으로 자꾸 임금님 생각하고 하죠. 산에서는 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생각, 책임감이 있고 바다에 갔었을 때에는 개인적인 본성, 풍류를 가지고 있고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떻게 끊임없이 자꾸자꾸 갈등하고 있다. 산에서는 위정자의 책임의식이 많이 드러나서 어떻게 간소하고 애민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 임금님 걱정하는 저기 누구야? 연군지정, 나라 걱정하는 우국지정 이런 이야기를 산에서 많이 썼어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유후 하면서 신선의 세계를 찾고 동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지. 그리고 바다 갈 때 어떻게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게 놀러 다녔었죠. 마음가짐이 좀 달랐었었구나 라고 확인이 또 되는 거지. 밑에 파도의 비유적 표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고래 있었던 거 아니고 백설 있는 거 아니었고 은으로 된 산이 있는 거 아니었었다라고 각각 거칠고 성난 파도를 고래가 높이 솟아 부서지는 파도를 은산에다가 하얗게 부서지는 물보라를 백설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유법.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라고 해놨지만 저는 요거를 그냥 내적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라고? 아, 일해야 되는데 아, 놀고도 싶고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더라. 왕정이 유한하고 임금님이 주신 여정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휴가 일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죠. 관찰사로서의 의무와 임무도 있고 공적이고 이성적인 것 사이와 사적이고 감성적인 자연적 본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다? 일 먼저 하고 놀러 다니겠다. 선정에 대한 포부. 달맞이 갔다가 달을 바로 못 봤는데요. 마지막에 마음을 가다듬고 청소를 했더니 백년화 한 가지 달 하나를 누가 보내줬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내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달 떠서 좋은 세상, 임금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세상을 남들,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요. 선정에 대한 포부, 애민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죠. 꿈속에서의 신선 만나다가 술 한잔 가져다가 사해 요거는 쓰지 마세요. 온 세상에 고루 나눠서 억만장생 모든 백성들을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끼리 술 한잔 합시다. 백성들을 모두 취하게 한 다음에 술을 먹겠다. 애민정신, 저는 선공후사 했는데 선우후락도 나쁘지 않네요. 선공후사 하나 더 써놓을게요. 근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즐김은 나중에.
먼저 백성들 걱정하고 나중에 즐겨봅시다. 이야. 밑에 잠깐 퀴즈. 외로운 시나 나라를 떠날 때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우국지정. 저 기운 흩어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인재가 없다. 우국지정. 신선사상이 드러나 있다. X. 그리고 신선사상 지우고 우국지정이라고 고쳐놓읍시다. 아마도 근처에 해를 가리는 멸구름이 머물까 걱정이구나. 멸구름은 간신을 상징한다. 왕정이 유한하고 일정 정해져 있어 돌아갈 때 됐지. 경치가 싫지 않다. 내적 갈등. 유희도 많더 많다. 나그네의 외로움을 둘 데가 없다. 심리적 갈등, 내적 갈등이 있다. 맞는 말이지. 오. 11페이지.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텐데 삼각산 누구예요? 남산이죠. 남산 한양에 지나가고 임금님 떠올리죠? 떠올리는 대상은 누구야? 임금. 그리고 우리 밑에다 또 쓸 수 있죠. 뭐라고? 연군 지정. 아, 세상에 너 같고 너 같은 애 또 있을까? 뭐 있었어요? 혈망봉 망고대. 혈망봉 망고대. 왜요? 변함없이 충실. 혈망봉 망고대 담고 싶어요? 우리 하나 더 쓸 수 있죠. 뭐 담고 싶어요? 숭고미. 취한신선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가뜩이나 성질난 고래, 화난 고래, 뭐 거친 파도. 마지막 구절 기억나요?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이 하얀 달이 온 세상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달, 임금.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어요. 고마는 뭐. 진짜 임금님이 사랑해서 그 은혜가 저렇게 펼쳐지고 있을까? 그 백성들 정말 살기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배우는 사설시죠. 풍자, 해악이 있고 두꺼비 파리 물고 두엄이 치달아 앉아 이런 시조 같은 거 안 배워, 사설시조 같은 거 안 배울 텐데. 다음 페이지 확인하도록 할게요.